자, 이제는 팔체지각이 대세다. 대세라는데 이게 대세라는 게 상당히 유행어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도대체 몇 살까지 살수 있을까요? 평균 수명은 계속 연장이 되는데 말입니다. 원래 신이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30년을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인간도 30년, 소도 30년. 그다음 개도 30년, 원숭이도 30년입니다. 그런데 소는 30년 동안 일만 하면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개는 30년 동안 집만 지키게 했죠. 원숭이는 30년 동안 재롱만 부리게 했는데 이 동물들은 지겨웠어요. 그래서 신을 찾아가 가지고 20년씩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인간이 욕심이 생겨 가지고 그 동물들이 반납한 20년 새 동물이 반납했죠. 60년을 인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90년을 살게 됐는데, 원래 타고난 30년에 소가 반납한 20년, 그 50년 동안은 소처럼 일만 하다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개가 반납한 20년 동안은 집만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원숭이가 반납한 20년 동안은 치매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재롱만 부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해서 이게 좋기만 한 소식입니까? 우리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원숭이처럼 마지막 20년을 그 인간의 존엄성도 잃으면서 동물처럼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건강에 살아야 돼, 건강하게.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잖아요? 건강 수명. 우리 기대 수명은 그러니까 75.1세인데 건강 수명이 67.5세. 남자들 그렇습니다. 몇년 차이에요? 8년이잖아요. 8년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병상에 있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누구나 비켜갈 수 없는. 여자분들은 거의 한 12년 정도 병상에 있어요. 뭐 오래 산다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남자들보다도 한몇 년입니까? 한 6년, 6, 7년 더 오래 살긴 사는데 건강에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건강에 살면 뭡니까? 건강 관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질병에 걸리기 전에 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미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미병. 아직까지 병이 안 걸렸다 말인데요. 미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보는 미병, 그다음에 서양에서 보는 미병. 동양에서 보는 미병은 뭐냐면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현대적으로 봤어도. 근데 자각 증상이 있어요. 나는 지금 머리가 아프고 뭐냐 아프 죽겠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게 이제 미병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가지는 자기는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정기검사, 신체검사를 받아보니까 수치적으로 막 나와. 고혈압에 뭐해. 이건 뭐예요? 자기는 못 느끼는데 수치적으로는 병이란 거죠. 그럼 이건 미병이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적인 미병하고 서양의학적인 미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미병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팔체제의 원리를 알면은 침하고 체질식으로 다 하잖아요. 여기에 미병 관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이라는 게참 묘해요. 팔질 침이라는 게. 한 50대 여성 환자의 증상을 한번 적어봤어요. 치료한 분이.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10년째 편두통으로 막 고생하고, 전신에 힘이라는 거 하나도 없고, 불면증이고, 하루에 2시간 내에 3시간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명치 밑에 한통 더불어가고, 갑자기 얼굴에 열이 확 치솟고, 하루에 한 10번 정도. 등이 항상 시리고,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이게 살았다 그럴 게 없잖아요. 아랫배가 얼음같이 차고, 발등이 뭐 시려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하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이게 바로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근데 이분의 체질이 토양체질이었대요. 그래서 토양체질에 해당되는 그 체질침으로 한 10회, 치료를 해가지고 19살에서 20살 때 천여 기분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체질침 만세했는데 팔체질 그 한의사 자기 임상 경험입니다. 어떤 간에 임상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침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 잘 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한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 2만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2만 개. 1년이면 뭐한 1000명 정도의 전문의가 한의사가 쏟아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팔체질 의학을 내걸어가지고 이 환자를 보는 데는 인터넷상에 보면 68개가 8개밖에 없습니다. 68개. 이게 이제 현 주소예요. 네. 그런데요, 해외에서는요, 팔체질 의학이 지금 뻗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는 에이바디 타입의 약병치에서 팔체질 침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요. 팔체질 그 전문 침 자격증 주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평강 팔체질, 뉴욕한의원 지부가 개설되고요. 그런데 한국 상류층은 이미 팔체질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차움이라는 그런 데요. 지금 어떻든 간에 추세는 120세 장수 시대를 연다고 그랬는데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요. 결국은 미병 관리를 하는 거예요. 미병 관리. 병에 들기 전에 건강관리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개별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체질로 판단해서요. 차움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진료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한방 팔체질 해가지고 사상 체질이 아니고 팔체질을 채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똑같이 체질 판정해가지고 음식 분류하고 먹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이걸 권돈 선생님이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한번 봐준 적이 있답니다. 자기 그 가르친 제자가 여기에 이제 뭐 하는데 선생님 제발 그 개원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에 한번 와서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랬던 게 이제 2010년도에 가서 한번 봐주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상류층은요. 팔체질의학의 원리를 알면은 바로 시대를 앞서가면서 상류층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미병 관리, 건강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집마다 팔체질의학을 익혀가지고 질병에서 예방되시기 바랍니다.